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미나브의 재품전과 금전지원이 있었지만 컨텐츠는 자유롭게 진행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No touch. 미나브는 오랫동안 스토커즈 채널과 함께한 브랜드인데요, 항상 미나브의 다양한 컬러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미나브가 좀 더 감도를 높이고 갬성지게 조금 살짝 뭔가 옛날 캐주얼한 미나브 맛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미나브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분명 날씨가 더워졌지만 긴팔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땐 라이크 린넨이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촉감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린넨인 척하지만 폴리원사이기 때문에 구겨짐이 적고 여러분들이 세탁 관리도 편하실 겁니다. 세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그중 두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셔츠의 디자인은 스탠드 카라로 나왔는데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아한 연출에는 요 라인이 좋더라고요. 가슴 포켓이 엄청 미니멀하게 들어갔는데 입체적으로 나와있어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요 셔츠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셔서 깔끔 단정한 느낌 연출해도 좋고요. 쇼츠와 매칭해서 시원하되 우아한 느낌을 내는 것도 저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쇼츠를 입으실 때 너입을 하시고 벨트까지 착용해주시면 조금 더 단정 깔끔해 보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셔츠라고 해서 항상 포멀하게만 입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더 실루엣이 와이드한 플러그인 바지와 함께 이렇게 편안한 감성으로 라운지웨어 느낌으로 입어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반팔 셔츠입니다. 제가 반팔 셔츠 추천 영상에도 추천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디테일은 여기 편집자님이 걸어주실 거든요. 링크 타고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 컬러 말고 머드 베이지 컬러 너무 이뻐서 이번엔 컬러감도 두 개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원단감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있으면 두루두루 입을 수 있을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 미나브에서 좋았던 점은 상하이가 컬러감이 잘 어우러지게, 그러니까 마치 미나브에서만 옷을 사 입으면 될 것 같이 만들어주셨어요. 계획이시겠죠? 브라운 컬러감들이 다 어우러지되 색감이 다 다양하게 나와서 브라운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팔 셔츠는 루즈한 실루엣의 팬츠나 쇼츠랑 매칭을 해주실 때 제 취향이더라고요. 스토커즈.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니트 카라 반팔도 많이 애용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리브드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과 펀칭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 둘 다 두껍지 않고 살에 닿는 느낌이 건조하고 퍼석해서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팔 카라 니트는 아무래도 선호하실 핏적 실루엣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를 저희 매니저한테 둘 다 입혀서 비교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팔 니트 카라 티셔츠는 좀 근육, 운동하신 분들께서 입으시면 꽤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빈집자 착샷도 준비했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사이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브 니트는 아무래도 리브에서 나오는 이 줄무늬 디테일 때문에 좀 코지한 느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펀칭 니트는 펀칭 구멍 자체가 되게 쬐끈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살 보이지도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속은 포멀하게 왔다 갔다 좀 활용도가 좋을 제품군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미나브가 캐주얼한 느낌을 조금 벗어나려 했던 게 좀 많이 보였던 제품은 바로 이 벨티드 데님이었어요. 블랙 데님에 화이트 스티칭이 아닌 크림, 아이보리 크림 컬러 스티칭. 여기 화이트였으면 좀 싼 티가 났을 것 같은데 크림 컬러여서 저는 대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멜 컬러 스티칭이 들어간 아더 제품도 있지만 좀 여름이니만큼 밝은 크림 컬러 스티칭을 더 추천드려요. 캐주얼할 수 있는 데님을 살짝 포멀하게 잡아준 갬성 제품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님을 좀 더 깔끔하게, 우아하게, 약간 엘레간스한 느낌이 좀 있어요. 원턱이 잡히고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통이 캐주얼과 포멀 사이 그 적정선을 잘 지켜준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래도 벨티드 디테일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너입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다리도 길어 보이거든요. 스토커즈. 그리고 착샷에서 계속 보였던 벨티드 슬랙스. 비스코스 폴리 폴리 우레탄 소재로 찰랑거리되 고밀도 원단으로 너무 차르르하지 않고 힘이 있는 샤프함이 느껴지는 원단이라 추천드립니다. 투턱에 잡혔지만 너무 부하지 않은 실루엣으로 연출이 되고요. 얇은 벨트 때문에 좀 더 깔끔 샤프한 맛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컬러웨이 중 두 가지 그레이를 준비해봤어요. 미나브 사장님께서 약간 변태 같은 디테일을 좋아하셨는데 그 변태 취향이 저랑 좀 통했어요.
바로 바지의 스티칭 디테일 컬러를 신경을 써주신 건데요. 미디움 그레이는 크림 컬러를, 다크 그레이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주셨는데 요게 진짜 요만한, 진짜 쥐똥만한 디테일인데 괜히요.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은 착샷에서 사용된 와이드한 실루엣의 바지, 바로 쓰리턱 바지인데요. 쓰리턱으로 확실히 루즈한 실루엣을 연출한 듯해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원단감에 찰랑찰랑 걸리면서 뭔가 습질근한 맛은 없어요. 밴딩 슬랙스이지만 지퍼 후크 단추 여밀 처리가 돼 있어서 싼 티가 안 나요. 그리고 게다가 안에다가 스트링 처리까지 해주셨더라고요. 컬러감이 굉장히 예쁜 팬츠인데 특히 마티니 올리브 이 컬러감이 붉은기 노란기가 좀 싹 빠진 브라운 컬러톤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였어요. 도브 컬러는 아무래도 색감이 밝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해 보이는 연출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막 입고 싶은데 어느 정도는 갖춘, 나는 엘레강스를 잃지 않은 느낌으로 입기 좋은 팬츠인 것 같네요. 범인한 느낌은 나에게 과하다, 팀에 나는 좀 스마트 단정한 쇼츠를 찾고 있어 하신다면 요 쇼츠인데요. 원턱이 잡혀있고 샤프한 느낌이 나서 미니멀 스마트한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턱 때문에 적당히 와이드해진 실루엣이 여러분들의 감성까지 놓치지 않았는데요. 일단 감성 모르겠고 미나분은보다 색감 맛집. 색감이 너무 이뻐요. 딤 그레이는 실제로 보면 살짝 초록기가 돌고요. 번트 움버 컬러는 SD가 싹 도는 브라운이라서, 아 제가 말했죠, 진짜 끼리끼리 조합을 해놨을 때 되게 이쁜 컬러감들로 다 다르게 내주셨어요. 둘 다 컬러감이 굉장히 우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분해 나는 컬러감이니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달라진 미나브 제품군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확실히 캐주얼함이 조금 걷어지고 우아함, 아 그리고 미나브는 컬러로 승부보는 거예요 여러분. 깔끔 단정하되 컬러감으로 우아하고 싶다, 분해하고 싶다 하신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데님도 스마트할 수 있다, 벨티드 스티칭 데님을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쁜 감성진 아니면 컬러가 이쁜 브랜드가 있다면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엘레강스. 엘레강스.